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 GM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58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뭐 이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도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일단 노노 갈등은 봉합되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이제 복직 문제를 두고 일단은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GM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고용부, 경남도청 등은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창원공장의 상황이 개선되면 최우선적으로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창원공장이 이교대로 정상 운영되면 비정규직 해고자의 채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해고 비정규직이 승소할 경우에도 즉시 채용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원 공장의 구조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윤 기자, 그런데 뭐 일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뭐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합의 주체에 한국GM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한국GM 하청업체의 복직 문제를 다룬 만큼 한국GM은 관련 내용에 합의하지 않은 겁니다. 해고 비정규직의 복직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에도 해고 비정규직의 채용을 추진한다, 채용을 노력한다 등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체적인 복직 시기 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해고 복직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